오늘 이슈는 한남동 장발장 트램 도입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먼저 머핀을 맛보고 다른 빵도 한번 맛볼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손으로 케이크를 돈통에서 돈을 꺼내는 것도 잊지 않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그들. 이 영상은 서울의 한 빵집 CCTV에 잡힌 도둑의 모습입니다. 불 꺼진 고요한 밤, 빵집을 찾은 도둑은 무려 4시간 동안 빵들을 폭풍 흡입하고 3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져갔는데요. 그런데 이 범죄가 오히려 홍보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도둑의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빵맛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돼서 도둑 픽이 공개됐거든요. 이른바 한남동 장발장으로 알려진 이 사건. 빵집 사장님은 300만 원어치의 홍보 효과를 얻었다면서 자수하시면 선천은 물론 케이크도 드리겠다라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황당한 상황을 시트콤처럼 만든 사장님의 센스 덕에 모두가 웃었네요. 그래도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런 유럽 갬성 곧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6년 뒤 완공을 목표로 트램 사업 승인을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1900년대 중반까지는 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졌던 트램이 다시 등장한 이유. 트램이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동차가 쓰는 대기를 탁하게 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17개 지자체도 대전을 예의주시하면서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용이 적은 트램은 운영 효율성도 높고요. 무엇보다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이 많은 도심에선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고요. 새로운 사고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트램은 과연 친환경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지겹다고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먹나 보면 하나도 안 지겨울걸요? 일주일에 알갱이 2,000개, 5g짜리 신용카드 한 장을 통째로 삼키는 수준이고요. 한 달이면 칫솔 1개, 1년이면 250g 이상을 먹는데요. 인간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에 관한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대체 어디에 그렇게 들어있냐고요? 먹는 물에요. 물에 들어있는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 1,700여 개를 매주 마시고 있습니다. 갑각류, 소금, 맥주를 통해서도 섭취하고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몸에 좋을 리는 없겠죠. 게다가 너무 작아서 걸러지지 않는 만큼 이게 몸에 더 해로울지도 모르고요. 쓸 때는 편하지만 결국엔 다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내일 하루만 버티면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 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봐요. 안녕.